작년에 했던 지지대가 흔들거려서 이번에 다시 교체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번에 지지대는 다이소에서 사다가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서 해줄 거예요. 호야랑 지지대 묶은 끈에 손깍지 벌레들이 많이 생겼네요. 끈에도 이렇게 손깍지 벌레들이 생겨 끈으로 묶으면 안 되겠어요. 하초 고정시키는 철사도 준비했어요. 지지대는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키면 될것 같아요. 겨울철에 통풍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솜뭉치들이 생겼어요. 새순의 깍지 벌레들이 진을 치고 있네요,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고정을 시켰더니 튼튼해요. 아주 좋아요. 중간에도 철사를 고정시켜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중간에 두 개를 묶고 이렇게 맨 위에도 이렇게 하나를 더 해주면 튼튼해서 호야 줄기를 묶어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아주 굉장히 탄탄해요. 이제 호야 줄기를 예쁘게 고정을 시킬 수도 있고 모양도 예쁘게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철사를 팽팽하게 묶어주세요. 오, 좋아요, 좋아. 이제 호야를 예쁘게 이제 묶어주는 방법만 남았어요. 제가 한번 예쁘게 묶어볼게요. 이게 약간 철사라 묶기도 아주 편해요. 오, 점점 예뻐지고 있지요? 모양이 이제 제대로 나고 있어요. 이 철사를 이용하니까 묶기도 편하고 아주 좋은데요. 고정시키기도 좋고. 호야는 진딧물이 좀잘 생기는 편이에요. 이게 깍지벌레가.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안 해주면 다들 키우다가 진딧물 생긴다고 그냥 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하초도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팽당해요. 우리 가게 앞에는 하초 키우기 싫으면 이 집에 갖다 주면 잘 키우겠다 싶으니까 가끔씩 갖다 놓고 갑니다. 여기 지지대를
화분에 구멍을 뚫어서 제가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요. 요세 군데를. 여기다 뭐라고 이렇게. 호야가 줄기가 있으니까 지지대가 튼튼하지 않아서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호야도 이렇게 줄을 이렇게 담았어요, 제가. 줄을 메고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니까 이 줄기 잡기도 좋네요. 올해 3년째인데 호야가 이렇게 잘 컸답니다. 키운 지 1년 만에 폭풍 성장하더니 꽃대가 하나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지지대 해주면서 신경을 썼는데 그냥 꽃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안 그럼 원래 꽃필 텐데.